자, 박채연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Last Waking One,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오, 읽기 많이 들었네. Last Waking One, The Smelliest Shoes Contest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지난주 이겼다, 우승했다 하면 되겠네. 뒤에 컨테스트 나오니까 우승했다. 그렇죠. 대회를 우승했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Last Last week, Team won the smallest shoes contest. Very good.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기에 누가다가 숨어 있죠? 누가 팀이 뭐 했다? 우승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에서 끝내면 안 되죠. 그러면 하다시면 또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두, 더즈, 디드 중에서 그렇죠. 디드도 디드 됐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하다시 속에 두도 아니고 더즈도 아니고 뭐가 숨어 있어요? 디드가 숨어있고, 원래 모습은 뭐예요? 원의 원래 모습은 윈이죠. 근데 윈 속에 뭐가 들어가니까? 디드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그 가장 냄새 나는 신발 대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우승했니?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은 무엇을 팀이 우승했니? 지난주에 이런 말이 될 거고,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what? What 그렇지, did. team 이제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모습? win 그렇지, win. 그 다음에 지난주에 yesterday. 오,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했더니 대답이 Last week, team won the smallest shoes contest. Excellent. 훌륭합니다.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Last week, team won the smallest shoes contest. Very good. 다음 문장 가볼까요? I tried my best to make their These? these shoes smell super. Which he said,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He said, 이 뜻은 나는 tried my best. 나는 to make these shoes. 자, make만 하면 만들다죠. 그쵸? 이 신발들을 만든다. 아이고야. 이 신발들을 만든다. Make these shoes.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였으니까 몇 가지 뜻? 네 가지. 그러면 첫 번째는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만들기 위하여. 또 만들기 위한 또 중에서 뭐가 제일 잘 어울려? 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 뒤에는 뭐가 제일 잘 어울릴까? 난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지 만들기 위하여 Smell super bad. 그렇죠. 엄청 오케이. 그래서 이 신발을 이렇게 합치면 원래는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잘라놨는데 이렇게 원래 한 아이고 왜 거꾸로 움직이냐?
요렇게 원래 한 덩어리야. 이 신발들을 엄청 냄새 지독하게 만들기 위하여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이 신발을 엄청 냄새 지독하게 만들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신발 엄청 냄새 지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he said 그가 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딴 거는 없애버리고요 묻고 답하게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이렇게 없애주고 자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했듯이 여기 자꾸 거꾸로 움직이냐? 이 신발이 엄청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라는 이렇게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이 신발을 엄청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하기 위하여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이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의 뜻은 뭐고 이 신발 these shoes가 smell super bad 하도록 to make 하기 위하여 엄청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라는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최선을 다했어? 이 말이죠. 왜 최선을 다한 거야? 너 왜 이렇게 애를 쓴 거야? 그랬더니 냄새 지독하게 만들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가 여기 있죠. 난 최선 다했다. I tried my best. 누가 다 하죠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기드죠. 여기 딱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왜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묻고 싶으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Why? Why? 너의 최선 여기에 나의니까 여긴 너의가 와야 되겠죠? Your best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그렇지 한 번만 더 어우 너무 훌륭해 뭐라고? Why did you try your best? 그렇지 Why did you try your best? 대답이 I tried my best 이 부분 좀 어렵다. 만들다를 만들기 위하여. 만들다.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To make 자 이 부분 영어로 읽혀 보겠습니다. To make these shoes. To make these shoes. To make these shoes.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Smell super bad. 오케이 한 번만 더 이 문장 전체적으로. I tried my best to make their shoes. These shoes. These shoes. Smell super bad. 그렇지.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까요? He wore them everywhere with other shoppers. Without socks.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Very good.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했듯은? 그렇죠 입었다 근데 신발은 한테 입었다 좀 이상하니까 그렇죠 착용했다 신었다 them they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것들은 they인데 그것들이니까 them이야 he wore them 그는 그것들을 착용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신었습니다 he wore them 그럼 everywhere 그렇죠? 어디에서든 without socks 양말을 신지 그렇죠 양말들 없으니까 양말 안 신고 이 말이야 양말 신지 않고서 without socks 양말 없이 without socks 그 다음에 inside the house 집 안으로
At the beach. Do you have a dog? 됐습니까? Inside the hous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Mm-hmm. 언제? 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디죠? At the beach. 그 해변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또 어디죠? 이것도 어디고요. Inside the house도 어디, at the beach도 어디예요. 됐습니까? 댐은 뭐 대신 왔어요? 이 신발들이죠. 이 신발들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 여러 개니까 데이나 댐을 쓰는데 여기 데이는 이 자리에 가야 될 녀석이고요. 그것들을, 아 그것을이라고 썼는데 여기 들자 빼먹었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He wore them everywhere. He wore them everywhere. He wore them everywhere. He wore everywhere. 왜 빼먹었는데? 어. He wore them everywhere. 그 다음에 그렇지, without socks. Without socks. 그 다음에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됐습니까?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보자.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Okay, 좋고요. 계속해서. He stepped in dog poo.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은. 그는 밟았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덕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그가 밟았니가 되고 그는 무엇을 밟았는지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그가 밟았다죠 이게?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그러면 what did he step in? 원래 모습이 step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tep in? 오케이. 오, 누가 밟았는지 빼먹었다. What did he step in? 그렇지. 한 번만 더. What did he step in? 했더니 He stepped in dog poo. Very good. 계속해서 가볼까요?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그렇죠.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야, 의 뜻은 그는 그만 씻지 않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또한 씻지 않았다. 한번 도전해 볼까요? 그는 또한 씻지 않았다. He also did not wash.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뭐라고요?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eah. 그렇죠.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uck.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Okay, he was happy.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To win the contest. 예, 뜻은? 그는 행복하다. Okay, 행복하다면 지금 행복하니까 이게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was니까 was는 is나 am의 무슨 형? 과거형. 과거형이면은 이런 행복하다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어울리겠죠. He was happy. 그는 행복했다. 그 다음에 to win the contest는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원래는 win the contest 이 뜻이죠. 왜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쳐 떼버리고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제일 잘 어울려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그렇죠. 됐습니까? 그 대회를 우승하는 것 행복했다 이상하고요. 우승하기 위하여 행복했다 이상하고요. 우승하기 위한 우승해서 됐습니까? 그는 행복했어요.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그 대회 우승해서. To win the contest. 그러면 to win the contest는 이런 뜻이니까 네 가지, 아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 어울려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우승해서 행복했어. 이게 어울리죠. 왜 행복했어? 우승해서. 왜 행복했다고? 우승해서. 됐습니까?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여서 그 우승 뭐뭐 해서가 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우리말로는 그는 왜 행복했니가 될 거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Happy.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be 동사니까 he is를 is he 하듯이 he was를 was he 하면 묻는 말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as he happy? why was he happy? 했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고 있죠? he happy 어이구야 뭐 그만 우승하다에 다짜 떼버리고 우승 to win the contest. 그렇지.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렇죠.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이 뜻은 그러나 그는 이런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나 but 그는 잃어버렸어요. He lost. 무엇을? His friends. 왜?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렇지. 한 번만 더 해볼까? But he lost his friends. His. 자, 우리말 보이는 대로 하면 안 돼요. His부터 시작하면 안 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죠. Because of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렇지.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러면 because of his smelly shoes가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랬더니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왜. 그렇죠. 왜죠. 왜. 됐습니까? 그래서 왜. 그 다음에 그는 잃어버렸다를 잃어버렸니 그의 친구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친구들을 왜 잃어버렸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Why? Why? 그렇죠, 그가 잃어버렸다는 게 보이죠? 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고? Did. 그렇죠, 하다시 did죠. 그래서 why? Why did he? 원래 모습? Lose his friend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는 친구들을 왜 잃어버렸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s? 그렇죠. Why did he lose his friends?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렇죠.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excellent, 훌륭합니다. 잘했고요, 많이 늘었고요. 그러면 다음은 프린트일 거고 보자. 88이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